검찰이 이번 주 내로 조국의 처 정경심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각 언론마다 다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는 건건일척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는 겁니다. 누가 살아남을까요? 제가 몇 차례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때 죽는다는 것은 생명, 자연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인생 자체가 전부 골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각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이 뭐라 그랬을 때 윤석열 뭐라 그랬습니까? 원칙대로 하겠다 그랬죠. 꼼짝도 안 했습니다. 좌파들의 촛불 집회가 검찰청을 에워싸고 고작 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200만 명이라고 허위 사기를 벌였을 때도 윤석열은 특별 메시지를 전하면서 코털도 깜짝 안 할 것처럼 아주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조국의 처 정경심이가 검찰에 출두할 수 있다. 특히 검찰에서 포토라인을 설정해놓고 아예 특별 대우를 하지 않겠다. 1층 현관을 통해서 출입하도록 하겠다. 라고 원칙을 딱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검찰청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기자들이 아예 진을 치고 비상대기 중입니다. 이제 정경심이 소환되는 것은 1차 소환, 2차 소환 이렇게 갈지는 몰라도 소환된다는 원칙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 3일날 했죠. 그리고 대면 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결정한 게 6일입니다. 그날 인사청문회 열리던 날 밤 12시 다 돼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일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소환조사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인 형사사법 절차와는 좀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받고 그 다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에 소환조사가 다 끝나고 기소가 되면 그때부터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의 딸 조민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6일 그때 공소시효가 끝나니 마니 하는 그 진정말 분을 다투고 있었죠.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를 전격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경심은 피고인 신분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첫 소환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정경심에 대한 추가 기소를 포함해서 구속영장 청구까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언론이 똑같이 내다보는 뭐 좌우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똑같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시민이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장이 발부되면 괜찮지만 발부가 되지 않고 밀려버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험해집니다.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통령인 문재인은 검찰총장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한테는 인사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경심의 구속이 성공된다면 이건 그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은 날개를 달고 조국을 바로 칠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정경심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며칠째 조율 중 이래 나오는 거죠.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정경심의 소환 일정을 언급한 것은 며칠 안 됩니다. 그저께 정도에는 소환 일정을 딱 이야기하면서 교섭 중이다 하면서 포토라인을 딱 설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이번 주 소환을 더 미룰 수도 없습니다. 정경심은 어쨌든 간에 말이 되건 안 되든 간에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정경심 측의 동의를 받으려고 검찰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환에 동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검찰청의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무조건 가서 끌고 오는 것, 이거는 그 다음 순서가 됩니다. 주 초에 될까요? 주 중에 될까요? 주 말에 될까요? 어쨌든 이번 주 안에는 소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달아났다가 해외로 튀었다가 귀국한 뒤 체포된 조범동이
저국의 오천조가 점동의 기소기한이 3일입니다. 10월 3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경심의가 그 전에 소환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점동의를 구속기소하게 될 텐데 그 구속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정경심의 증언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3일 이전에 아마 소환될 겁니다. 3일이라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정경심의가 지금 소환되면은 조범동의가 대질심문을 할 겁니다. 조범동의는 이미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조국과 정경심의 바운더리 바깥으로 달아났습니다. 즉, 무조건 이유 없이 조국이나 정경심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가 다 독박을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조범동의는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경심이 갑질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이런 갈등관계가 부각됐기 때문에 조범동의도 무조건 정경심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질심은 재밌어집니다. 정말 재밌어집니다. 다만 정경심이가 꾀병을 부렸던 진짜로 병이 생겼던 어쨌든 모르겠지만은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하는 것을 핑계로 대면서 건강 문제를 계속 꺼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도 애매해지는 겁니다. 첫 소환 일정이 주초가 되든 주중이 되든 주말이 되든 첫 소환이 일어나고 나면 추가 소환을 할 것인지 첫 소환에서 영장을 칠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가능성으로 볼 때는 첫 소환 때 영장을 쳐버릴 겁니다. 미루어서 계속 키우는 것보다는 영장을 쳐놓고 일단 운명의 한판을 걸 겁니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일단 귀가시켰다가 두 번째 소환을 해서 그 두 번째 영장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국이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두 번 정도는 소환하고 그 다음에 영장 칠 확률도 높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예우 정도가 되겠죠. 지금 현재 정경심의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5개, 7개, 8개 정도 될 겁니다. 우선 딸내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서류가 대학원 입시에서 제출됐고 활용됐고 정경심이가 그 과정에서 무관하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고 이 경우에는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됩니다. 특히 정경심의 두 자녀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남편인 조국이 교수로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도 정경심한테 검찰이 추궁해야 될 내용입니다. 인턴 활동 증명서는 조국의 자택 PC에서 파일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집에서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경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뺀다 하면은 증거 인멸이나 또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이고 인정하면은 혐의가 바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고 이럴 때 정경심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영장을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정경심의 딸내미는 방금 제가 소식을 전했듯이 인턴을 집에서 했다고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경심의 딸내미가 진술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크 김모 씨 이 김모 씨를 동원해서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에서 PC를 짊어져 나오고 하는 행위는 모두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되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또한 정경심이 2013년부터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웅동학원에 딱 걸려 있습니다. 조국의 동생 조모 씨, 사실 실명은 조건이죠. 조건 씨와 전처, 조건의 전처 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확보한 채권에 대해서도
정경심의 관여 여부가 조사 대상이 될 겁니다. 또한 제일 큰 게 있죠.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 중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실소유주가 정경심이라는 관련자의 진술도 이미 다 확보해놨습니다.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은 정경심이 다 됐습니다. 또한 이 돈을 오촌 조카인 조문동이한테 건네가지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친동생인 정광물에 대해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보나미 시스템 상무를 동원해서 5억 원 상당의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정황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 외에 디글디글하게 많습니다.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기본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경제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도 될 겁니다. 만약 여기에 걸리면은 최소 5년 이상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경심으로부터 진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국의 연관성입니다. 일단 정경심을 먼저 조사해야 그 다음에 조국을 부를 명분이 있죠. 그런 가운데 영장에서 운명이 갈립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실패하면은 윤석열이 날아갑니다. 이건 100%입니다. 윤석열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2차 청구, 3차 청구 계속 증거 보강하면서 영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청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죠. 그래가 결국은 영장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강단과 끈기는 있죠. 이 사람이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집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윤석열의 인사권자인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은 빈틈을 살피고 있을 겁니다. 조금만의 빈틈만 보이면 촛불 다시 한 번 더 불 붙이면서 바로 윤석열을 날려버릴 겁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동영상을 또 하나 올릴 텐데요. 만약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들어가면 검찰개혁이 성공하면 특히 공수처가 성공하면 윤석열을 구속시킬 겁니다. 아마 그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겁니다. 이럴 때 윤석열이 자칫 잘못하면 정경심을 놓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큰일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알기 위해서는 전에 동영상을 뒤에 하나 붙이겠습니다. 보셨던 분들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이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이 할 일이 있고 국민인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역할이 중요한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상황을 주시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틀어드리는 동영상도 끝까지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게이트가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죽는다. 누가 죽어도 죽는다. 이거는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한쪽이 퇴로를 열고 도망갈 이런 그런 게 없어요. 진검승부가 뭡니까? 진짜 칼입니다. 그래서 한쪽의 목숨을 끊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데 여기에 이 진검승부에 명색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이 뛰어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 대 법무부의 싸움, 윤석열 대 조국의 싸움, 윤석열과 야권과 조국과 여권, 청와대 이런 구도에서 검찰 대 야권 및 문재인과의 한판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문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에 끼어든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그 이유는 다 짐작하죠.
대통령도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지만 그것보다도 최소한의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나 체면 이런 걸 다 팽개치고 이 싸움에 뛰어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서운 것은 대통령한테는 무소불위 인사권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검찰총장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나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은 다 임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하위법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직위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그 인사권을 함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휘둘렀다가는 그때부터는 바로 레임덕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도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정말로 살떨리는 이야기. 저 역시도 문재인이 이렇게 판에 뛰드는 것을 보고 이거는 판이 제대로 커졌구나. 한편으로는 정말 재밌겠다. 이거 끝까지 따라가면서 끝까지 관전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면서 끝까지 가볼 만한 재미도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무섭다. 문재인이 저 지경까지 갔나? 저렇게까지 가야 될 정도로 감춰진 무엇이 있는가? 처음 이 게이트가 시작할 때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법무부에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준비단이 꾸려져야 됩니다. 여기에는 법무부이기 때문에 대부분 검사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도는 법무부 검사대 윤석열 검사 이렇게 착 하고 붙은 겁니다. 검사 대 검사의 구도입니다. 뒤에 윤석열 뒤에는 야권이 있고 조국 뒤에는 여권이 있고 이렇지만 실제로 처음 시작할 때는 검사 대 검사였습니다. 검찰청 검사와 법무부 검사, 윤석열 검사와 조국 검사 이렇게 붙은 싸움이었습니다. 점점 확대됐죠. 확대되면서 여권 전체가 뭉치고 야권 전체가 뭉쳐서 야권은 윤석열 편에 서버렸고 원하든 원치 않든 구도가 그렇게 갔고 여권은 조국의 편에 서서 심지어는 청와대가 강력히 개입하고 이제는 드디어 문재인까지 개입했습니다. 문재인이 정식으로 개입한 시간대는 오늘 오후 점심 직후 청와대 기자단에게 공지가 됐습니다. 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조국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발표에 문재인이가 직접 나선 겁니다. 이는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이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 지휘검사에게 전화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서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게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야당에서 조국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나서자 문재인이 여기에 직접 방어해 나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일반적이죠.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문재인의 입장 발표 시점이 언제냐? 오늘 오후 점심시간 후라고 그랬죠. 그때는 윤규근 총경에 대한 경찰청에 대한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있는 윤규근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돼 왔을 때 발표를 한 겁니다. 검찰이 윤규근 총경 관련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과 연관짓지 않는다면 그 시점을 설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 윤규근 총경은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경찰청 인사과장에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인사과장을 할 때 사용한 PC를 보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경찰 인사 관련 파일이 여기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압수수색이 되었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경찰 인사, 경찰 고위층들의 인사가 주로 어떻게 지정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비밀이 윤규경 총경과 조국, 그도 그 위에 임종석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여권 입장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이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달가울 수가 있겠습니까? 반가울 리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윤규근 총경을 덮치자 대통령이 바로 입장 정리에 나선 겁니다. 어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서가지고 수사를 해도 대통령 나가 있을 동안 좀 조용히 해라고 말한 사실도 밝혔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직권 남용에 해당됩니다. 민정 수석이 직권 남용을 해야 할 정도로 다급했던 겁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는 논란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나 정작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일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민정수석의 이런 언급은 문재인의 메시지와 연결지어 볼 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적어도 대통령의 심중을 읽은 그런 반응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겠느냐. 심지어는 강기정이가 나는 검찰한테 직접 지휘한 적은 없다, 나에게 전화받은 사람 손 하고 검사를 갖다가 어린아이 유치원생에 비유해버렸습니다. 아주 검사를 알라 취급한 겁니다. 결국 문재인은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조국에 대한 수사를 개인 비리 의혹 수사 차원을 넘어서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돕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저 개인의 분석도 있지만 현재 메이저 언론들의 분석도 이와 비슷한 시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재인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검찰에다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찰해달라. 이거 뭡니까? 검찰을 개혁해버리겠다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검찰을 손볼 수도 있다는 협박입니다. 특히 문재인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건 누구 보고 했다? 조국이 쳐보고 했죠. 조국의 처를 그렇게 다루지 마라. 좀 부드럽게 다뤄라. 또는 수사 여기서 멈춰라. 이런 협박성 메시지라고 분석됩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그동안 여권 핵심부에서 내놨던 분석과 일치합니다. 여권 수뇌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직접 뛰어들 정도로 다급했죠. 문재인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여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성찰해달라. 검찰이 아무런 제안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 검찰개혁 원하세요? 우리나라 검찰이 더 썩어 나자빠지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정권에, 살아있는 정권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검사가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더구나 문재인이 직접 윤석열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문재인은 검찰은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건 조국 자택 압수수색을 현장 지휘하는 검사와 통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반응일 겁니다. 분명히 어제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수사에 대한 개입, 그런 걸로 인해서 한국당은 조국을 검찰의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고 또한 관련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 탄핵은 과반수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의 과반수만 하면 장관 탄핵은 그냥 됩니다. 다만 지금 한국당은 의석수가 작습니다. 과반이 안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조그만 야당들 다 끌어모아야 되는데 지금 군소 야당들은 각자 도생하기에 바쁜데다가 여기에 협조적인 야권을 다 모아도 과반을 넘기기가 힘이 듭니다. 거기다가 문재인은
오늘 발표한 메시지에서 조국이 지난 23일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 때 현장 지휘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한마디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국이 수사검사와 통화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직권남용으로 헌법상 탄핵 사유라는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이낙연 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통화가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문재인은 이런 문제들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문재인이 갑자기 이렇게 직접 튀어나온 것에는 오늘 윤규현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시타였을 겁니다. 전에 윤규현 총경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윤규현 총경은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한 김태우 수사관이 있었죠. 왜 어렵다고 했습니까? 현 정부의, 현 정권의 치부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문재인은 조국한테만 꼬리가 밟힌 게 아니고 윤규현 총경한테도 꼬리가 왕창 밟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런 추론은 근거가 없다고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조국에 대한 의혹 중에서 증거인멸 의혹은 굉장히 치사하고 불법성이 높습니다. 이건 반드시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대한 고려나 언급이 있어야만 공정한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국과 정경심이가 최승의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 정경심이가 동양대 연구실 자료 유출, 정권사 직원까지 동원해가 PC를 빼온 거. 정권사 직원이 정경심이 자택에 들러서 PC 두 대에 대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던 거. 이거 검찰에 가 있습니다. 오촌 조카 조분동이가 웰스 CNT 관계자 등과 자금 흐름 관련해서 말을 맞췄다. 이것도 증거인멸입니다. 특히 조국의 오촌 조카 조분동이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쿠티 측에 전화를 걸어서 관련 자료를 몽땅 삭제해라. 그리고 펀드 운용 보고서 이거를 급조해서 만들어내라. 조국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제가 그 투자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하면서 내밀었던 게 뭡니까? 운영보고서입니다. 이 운영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기에는 법무부 검사까지 개입해가지고 조문동이 청에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서너 차례 수정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청문회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위증자료,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범죄인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호해야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떨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현재 조국은 대통령이라는 커다란 방패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굉장히 위험한 방패입니다. 정권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방패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불법성을 따질 겁니다.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피의자나 범죄인을 편들고 나선 것이 그런 쪽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대통령을 제가 제 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법적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변호사 많이 압니다. 이런 범죄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뛰어들었다는 것은 이 진검승부에 문재인이 자신의 목을 그려버린 겁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